아빠가 도와주고 하니까 잘 되는 것 다문화 가정이긴 하지만 일부러 밝히지만 않는다면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나타나. 않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큰 굴곡 없이 밝게 자라왔다고 부모도 굳게 믿어왔습니다.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많이들 상처를 입고 그렇다고 하던데. 그런 거는 느끼지 못했어요. 뭐 애기 아빠도 잘은 놀아주고 우리가 힘들다고 뭔가 그런 것도 별로 생각이 안 하니까 애들도 그렇게 생각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은선이가 우리 앞에서 불쑥 그동안 감춰왔던 이야기를 꺼냅니다. 너는 엄마가 내 일본 사람. 그래서 은선이 뭐라 그랬어요? 모른다고. 은선이 생각으로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? 응요? 그렇게 물었을 때 은선이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쏘아붙이지도 못했습니다. 상대는 어쩌면 더 심한 말로 놀렸을지도 모릅니다. 도대체 학교 친구들은 은선이 엄마가 일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?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였는지 모르지만 은선이에겐 오래 지워지지 않는 아픈 상처가 됐습니다. 울지마. 너가 이제 울리면 다 울잖아. 그동안 부모가 속상해할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속앓이만 했을 딸이 엄마는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. 내가 진짜로 해줄 수가 진짜 없어서 그거 받아는 거 산적은 내가 받아도 되는 건데 애들이가 그 산적 받아야 돼서 은선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전까지 아빠는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러나 알았다 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듭니다. 추위가 조금 누그러진 날, 아빠는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섰습니다. 원래 공사 현장을 다니며 일했던 그는 작년에 뇌수술을 받은 뒤 일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.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. 사실 지난 며칠 마음이 시끄러웠습니다. 그렇게 남들한테 놀림 받는다고 그냥 그런 걸 그냥 몰라서 그래요. 항상 활발하게 지내는 줄만 알았는데 너무 이제 깜짝 놀랐어요, 그때. 내가 이렇게는 안 키웠는데 애들이 이제 놀림을 받으면서 사는구나. 이게 아닌데.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아이들만큼은 구김살 없이 키우고 싶었던 아빠였습니다. 그런데 몸은 리어카 하나 오래 끌지 못할 만큼 약해졌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은선이는 부당한 놀림과 시선에 마음이 멍들었습니다. 지금 그에게 어느 것 하나